안녕하세요. 잘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물지에서 알려주는 나는 어디에 치우친 사람인가 입니다. 중용의 덕은 두루 통하는 상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항자, 즉 무엇에 맞서서 버티거나 어떤 사람과 자주 부딪히는 사람은 중용을 넘은 것이고, 구자, 즉 어떤 것을 너무 꺼리거나 무엇에 너무 얽매이는 사람은 중용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치우친 사람 11가지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엄정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는 재능이 있으나 남의 단점을 지나치게 드러냅니다. 사장님, 아버지들에게서 이런 유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엄정하여 다가가기 두렵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잘 되지 않죠. 둘째, 유순하면서 지나치게 편안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용의 아름다움에 있으나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외할머니처럼 따뜻하고 푸근하지만 사람을 크게 키우지는 못합니다. 이런 유형의 윗사람은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어 아랫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따릅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 중심의 조직에서는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용맹하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한 일을 맡길만 한 담력이 있으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무모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앞장서 치고 나가 두각을 내타내기도 하지만 불안정한 면도 있는 타입입니다. 넷째, 영리하고 선량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손하고 숨길 줄 아나 의심이 많습니다. 앞장서는 선도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줏대가 있고 지나치게 뜻이 굳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의 큰 그등이 될 만하지만 독단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전쟁터의 장수처럼 나를 따르라는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 말을 잘하고 사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으나 말은 청산 요소지만 실제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크고 넓으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잘 사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사람을 늘리 사랑하지만 항상 시비가 불분명한 유형입니다. 사람과 두루 잘 사귀는 것과 일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사람 상대하는 일은 잘 맞을 수 있지만 시비가 분명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일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나치게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검소하고 분분을 지키는 절제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구애되어 변통을 모릅니다. 법이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효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죠. 가르치는 일에는 적합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일이거나 정치나 사회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나치게 일을 잘 버리고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산만해서 무턱대고 나아가기 쉬운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버리고 실속이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열 번째 유형, 너무 순진해서 고지고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후하고 성실하지만 자신을 엄밀하게 감추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순수해서 세상 물정이 어둡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열한 번째, 지략이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속내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략을 발휘하여 임기응변을 잘하지만 수시로 변해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일을 잘 처리하지만 믿음성이 적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치우친 재질을 가진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11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도 두루 있는데 장점이라고 우쭐할 것도 없고 단점이라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단점의 이면에 장점이 있고 장점의 이면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맞는 사람 또는 맞는 자리인지 먼저 판단해야 시행착오를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치우친 재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질 중 지나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모르고 상대의 지나침 또는 모자라는 부분을 지적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막상 자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질에만 치우친 성품은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재능이 갖추어져도 곧 잊어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을 훈련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자신의 치우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기 쉽습니다. 즉, 성실한 사람은 자신처럼 타인도 성실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교활한 사람을 성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교활함으로 상대를 추정하여 성실한 사람조차도 교활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인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되 고치려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또는 연인, 부부일지라도 사람의 재질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질을 모르고 밀어붙이고 강요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파악한 데는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고 말과 행동은 속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꾸밈이 있고 상황에 따라 정도 변합니다. 꾸밈과 변하는 정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단면적인 관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재를 식별할 때 흔히 실수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인물지에서는 사람의 성정과 재질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재인 줄 알고 등용했지만 가짜인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 즉, 외부로 드러난 특징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가 한 행위의 까닭을 살펴보고 그의 내력을 관찰하고 그가 마음에 둔 곳을 이해한다면 그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는가. 꾸민 얼굴 태도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내력,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두루 통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첫째, 호언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크게 보는 타입이지만 일처리가 거칠고 세밀함을 알지 못하고 조리가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박식 하나 정교하지 못하죠. 둘째,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머리에 많이 들어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셋째, 정의롭고 굳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정하고 사심이 없고 원칙이 강하고 시비가 분명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럼 넷째 볼까요? 약점을 잡고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어가 날카롭고 상대의 약점을 보고 시비 가리는데 골몰합니다. 문제 분석에 능하고 급소를 찌르는 화법을 구사합니다. 정치인, 지식인에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말이 칼처럼 날카로운 김어준, 진중근, 강용석 씨가 이런 유형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느그럽고 인자하고 반응이 빠르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말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권력 야망이 담담합니다. 담력이 약하고 이를 두려워합니다. 경쟁의 선두에 서려는 야심이 없어서 성부의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겠죠. 일곱 번째, 말하는 것이 화려하고 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장황하고 과장이 많아서 그 뒤에 실천 여부를 관찰해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주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발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냉정이 부족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며 호칭이 강하고 권위에 맞서 말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개척정신이 강하고 남의 시선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재들이 같이 있으면 생기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정이 다른 인재들은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성정이 같은 인재들은 기량을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관과 무관은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무관은 문관이 나약하다고 무시하고 또 문관은 무관들이 무식하고 거칠다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문관과 무관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인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고 영리를 다투지 않는 것이 영리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양보하는 자가 이기고 남보다 낮추는 자가 결국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에 치우친 사람인가, 치우친 자질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